안녕하세요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그냥 근황 삼아 나왔습니다. 오늘 제가 아침부터 집에서 장장 4시간 동안 뭘 했냐. 요, 그, 바디인가 바퀴, 미미카이를 이걸 만들고 있었어요. 이게 뭐냐니까 이게 그, 제가 요즘 취미로 미니카를 즐기고 있다라고 했죠. 아, 요즘 또 미니카 이게 제가 좀 짜증나는 게좀 있어가지고. 어디 갔노? 있네. 이씨. 에어소프트 유저분들 아시죠? 요거. 예. 제가 스타카토 C2를 예약 구매를 했었어요. 요 회사에 예약 구매를 했는데, 뭐, 안 좋은 소식이 좀 있네요. 뭐, 정확하게 뭐,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, 일단은 뭐, 지켜봐야죠. 어쩌겠습니까? 좀 짜증은 납니다. 제가 커뮤니티 게시 그래도 좀안 좋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했는데 진짜 그냥 미니카 취미로 갈아탈까 싶기도 하고요. 아무튼 요즘 좀 그렇네요.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 미니카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그 전에 미니카 요거 오픈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은 좀 갖고 있었어요. 한번 제가 살짝 해볼까요? 이거 밑에 바퀴 부분 하부 프레임만 일단 만들었습니다. 일단 잠시만 여기 바퀴를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아무튼 제가 지금 처음 시작을 해서 만든 미니카가 스톡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스톡클래스. 그러니까 이 오픈클래스 바로 이제 밑에 단계에 있는 튜닝을 할수 있는 가공을 뭐 여러 가지 가공 없이도 할수 있는 스톡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두 대를 세팅을 했고 뭐 그냥 어드밴스드나 뭐 비기너나 이렇게 좀 라이트한 세팅을 했는데 요 오픈클래스는 일단 오픈클래스의 꽃이라고 하면은 이 서스펜션이 내장된 이 하부 프레임이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퀴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죠. 앞뒤가.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땅에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, 튕김이 적다라고 해요. 이렇게. 우리가 이 점프 하잖아요. 지금 제가 딱 하면은 잘안 튕겨요. 이런 식으로. 튕김이 적기 때문에 이제 월드 클래스들, 그 세계대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오픈 클래스를 해서 나가는데, 그 오픈 클래스 차를 한번 지금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, 뭐, 바디도 뭐, 톱으로 자르고 해야 되는데,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니까, 일단, 이, 그, 서스펜션 가공을 할수 있게끔 이 바디를 팔고 있더라고요. 뭐 꼬마 자동차라는 네이버 스토어 팜에서 구매를 했고, 그리고 바퀴도 보면 기존에 있는 이 타이어 바퀴에서 깎아가지고 회경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, 회경을 해서 좀 깎은 거는 제가 이거, 그,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깎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그렇다고 해서 공구도 또 사야 되는데 뭐 공구까지 사게 되면은 또 그거는 또 말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회경은 구매를 했어요. 회경은 SMC몰에서 제가 구매를 해서 어저께 택배로 받았는데 이제 갖고 있다가 오늘 꿀꿀해가지고 일단 만들어 봤어요. 만들어 보고 하는데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다른 분들 영상에 이게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공개된 내용들이 잘 없다 보니까 저도 찾아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맞는지 이게 움직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게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빡빡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잘 돌아오지 않는 건지 이거는 아무튼 조금 뭔가 이 전문가 분께 가이드를 받아야 될지 괜히 혼자서 시작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. 일단은 이제 이그 바퀴랑 이 서스펜션 바디를 먼저 만들고 나서 위에 이제 여러 가지 플레이트들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트 가공은 도저히 제가 엄두가 안 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식으로 만들지 아직 구상만 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1단락이 됐고 다음번에 한번 요거 또 완성 어느 정도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게 되면은 그때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요. 그래서 아마 에어소프트 유저들 저의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이 영상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지만 그냥 제가 남기는 브이로그 같은 좀 기념 아니 그런 기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10년 뒤, 20년 뒤에 이 영상을 봤을 때, 아, 나도 저럴 때, 저런 것도 했었구나, 라는, 뭐, 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록에
남기고 있습니다. 어쨌든 유튜브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, 제가 즐겁지 않으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겠죠. 예. 그래서 오늘은 뭐제 개인 기록 영상으로 왔습니다. 아무튼 그 아이 에어소프트계 큰 피바다가 불것 같네요. 아무튼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